네, 오늘 2교시 주제입니다. 암보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10중 8구 암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암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기존에는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20가지가 넘는 질문에 그에 부합되어야지만 암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할 보험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수술을 했든지 입원을 했든지 딱 한 가지 질문에만 부합되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네. 어떤 부분에 좀 가입을 부합이 되어야 하나요? 네,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통과됩니다. 네. 최근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 딱 이 부분만 해당이 네. 되면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최근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신데 당뇨 합병증으로 눈 망막병증 수술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2년 전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유병자 보험에는 3.25 간편보험이 있어요. 그럼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다면 가입 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뇨이고 입원 수술이 있었어도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암보험에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60대 여성분이신데 간경화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간경화라고 하면 간암으로 가기 전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암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암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신데 7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현재 요양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7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고 3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보험은 5년 이내에 암 진단만 네.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입 가능하시고요. 나이가 많아도 수술이나 입원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먼저 가입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50대 남성이라든지 60대 여성, 70대 남성이라도 최근 5년 이내 가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입할 수 있다. 네,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외에도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비를 계속 청구를 하면 보험 가입하려고 그러면 계속 거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치밀 유방이나 작은 군종이나 또 대장 용종이나 위 용종이 나와서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장 용종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대장에 대해서는 부담보를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장 용종을 떼면서 대장암에 조금 좀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대장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보험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진단이나 수술이나 입원 중이었어도 5년 이내 암 진단만 없었다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5년 이내 암 진단만 없다면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암이 발병하는 연령대가 가장
높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네. 내 표를 보시면 지금 50대, 60대, 70대에 가장 빨간불이 켜져 있죠. 어, 그러네요. 네, 50대에서 70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보면 80%가 그때 암이 발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암의 보장을 더 강화를 해 놓으셔야 할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로봇 시술이나 뭐 표적암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신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암이 걸렸어도 많이 완치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고액으로 치료비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연봉 정도는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선생님께서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정말 40대부터 50대로 확 올라가니까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50대, 60대, 70대로 올라가면서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암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내 보험료를 알아보기 전에 보장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반 암이 5천만 원이고 소액암이 2천만 원이고 유사암이 1천만 원일 때 그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소액암이라고 하면 남녀 생식기암을 말하고요. 네. 유방암을 포함해서 남녀 생식기암을 말하고 유사암이라고 하면 암과 유사하다고 해서 연기암을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액암이 발병이 됐어요. 만약에 유방암이 발병이 됐는데 그러면 납입 면제가 되고 일반암과 유사암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복층 설계를 해서 소액암일 때 납입 면제가 되고 이제 일반암과 유사암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유사암이 5, 6년 전에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일반암의 10%에서 20%만 보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보장 금액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사암일 때 1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알아보면 여자 40세, 50세일 때 40세는 3만 원대 50세는 4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40세일 때 4만 원대, 50세일 때 83,900원이거든요. 근데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일 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50대가 되면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그것도 너무 비싸다 하면 일반암 진단비를 3천만 원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0세 여자가 2만 원대, 50대 여자가 3만 원대, 그리고 남자분은 40대일 때 3만 원대, 50대일 때 5만 원대로 이렇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각자 상황에 맞게 이제 보험료를 알아보고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암 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암 보험의 마지막 총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입원 수술 진단력 때문에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 이 보험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이셔도 암 진단만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장을 든든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보험은 최근 5년 이내에 암 진단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